50,000 watts.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네, 8월 31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이 11월 총선에서 치르게 될 주민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 발의안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다저스가 이 콜로라도 락키스와 더블 헤더를 갔죠. 1차전을 이미 치렀는데 7-0으로 다저스가 지고 말았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좀 반짝 이 공격력이 좀 보이는 것 같더니 이 뭐 타선이 0 안타 6개 3번 안타만 남발하고 점수를 내질 못해서 아 또 오늘 지고 말았는데요. 2차전은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티브 강 한미연 앞에 사무국장 나와 계시고요. 또 개발부장 우리 크리스티나 강 부장 나와 계시고 또 민족학교 이 김영호 디렉터 세 분이 나와 계신데요. 아니 지금 현재 17개의 발의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이제 투표가 될 그러한 주 발의안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발의안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주 의회에서 직접 이제 의원들이 제시하는 발의안이 또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발의안이 이제 주민들이 서명 운동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주의 투표에다가 올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덧붙여서 뭐 카운티 것도 있고, 시티 것도 있고, 나중에 그렇죠. 또 전화하게 되는 거죠. 더 많습니다. 네. 오늘은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발의가 된 17개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51번부터 67번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굉장한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많습니다. 좀 제가 그 17가지를 우선 제목만이라도 좀 우선 한번 훑어드리면은 51번은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개선 공채 발행안. 또 52번은 병원 수수료 프로그램 변경 요건 강화. 또 53번은 20억 달러 이상 주정부 공채 발행 시 주민투표 승인 의무화. 또 54번은 주의회 법안 통과 시 표결 72시간 전 인터넷 공개 의무화. 또 55번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규정 효력 연장. 또 56번은 공공보건기금 조성을 위해서 담배 세금을 2달러를 인상한다. 또 57번은 비폭력 범죄 중범죄 가석방 요건 완화한다. 58번은 1998년도에 통과가 된 발의안 227번을 폐지한다. 이 발의안은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 허용 아니었는데요. 이것을 폐지하겠다. 또 59번은 기업의 선거 광고 지출 무제한 허용을 철회한다. 또 60번은 가준의 성인용 영화 촬영 시, 그러니까 어덜트 무비 영화 촬영 시 콘돔 착용을 의무화한다. 아, 이거 참 힘드네요. 또 그 다음에 61번은 가주 기관들의 처방약 구매 시 약값 지불 수준을 제한하겠다. 또 62번은 살인범에 대한 최고 형량 종신형으로 제한해서 사형제를 폐지한다. 또 63번은 대용량 탄창 소지 금지 및 총기 규제를 강화한다. 또 64번은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 허용 및 세금을 부과하겠다. 또 65번은 친환경 마켓 백 판매 친환경 마켓 백 판매 기금 관리 권한 야생동물 보존위원회의 부여. 또 66번은 사형 선고된 케이스의 항소 절차 변경. 또 67번은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다 우리가 이걸 투표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까? 이건 그냥 주의회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까? 물론 이제 주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많은 이 이번 발의안은 여러 단체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환경이든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오염 방지하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스페셜 인트레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추진을 해서 서명을 환영 운동을 통해서 이제 발의안이 이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곱 개 중에서 우리가 투표하는 사람은 다 예스냐 노냐 다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일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래서 투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무효는 없는데요. 무효는 없습니까? 네, 물론 이제 투표를 하실 때 물론 17개 다 투표하시면 좋지만 만약에 모르실 경우 그리고 뭐 55번이나 6번은 별로 투표하고 싶지 않다. 그럼 스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유권자로서 그렇죠. 이제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이제 권리요 의무이기 때문에 이 표시를 해줘야 되겠는데 사실은 말이죠 잘 모르는 내용들은 정말 우리 저 이 KAC나 민족학교 같은 데에서 이거는 우리 한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찬성이 좋습니다 반대가 좋겠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은 그것을 따라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자 일들을 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물론 저희 한미연합회나 뭐 민족학교도 이렇게 좀 밀고 있는 발의안들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라는 이제 501c3 그 텍스 데시그네이션이 있어서 모든 그 저희가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한 당이나 뭐 후보를 지지 못하는 것처럼 발의안도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지지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죠? 이걸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51번은 예스가 좋겠습니다. 노가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정말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발의안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좀 워낙 많아서요. 네. 좀 특히 이제 큰 이슈가 되는 뭐 발의안 하나 아니면 특히 한인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많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 밴이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선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또 한국어로 이제 선거 책자를 요청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한국어로 책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읽으시면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거 읽어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읽어보고 뭔가 이 저 마음에 이 결정을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세 분이 또 뭐 아닙니다. 찬성합시다. 반대합시다. 서로 싸우시는 거 아니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선 이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이 마리화나 합법화인 것 같아요. 이게 발의안 64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화나가 이제 의료용으로 지금 사용되는 건 이미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담배 피듯이 어디 가서 사서 펴도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이 제한은 있지만, 네, 그렇죠. 이제 아무나. 네네. 그렇죠. 네. 지금 콜로라도 주나 뭐 이런 데서는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찬반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어떻게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저 크리스티나 강 네, 부장께서 저희 얘기를 좀 찬성 반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0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안이 이 발의안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찬성이 47%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가지고 패스가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발의안이 나옴으로써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성한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 현재 내용으로는 이제 의료용은 이미 돼 있고요. 돼 있죠. 또 일반 기호용으로 이제 1아운스 이내를 일반 사람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1살 이상의 성인이 1아운스 이내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네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온스 이상을 여러 번 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구매할 때 1온스 이상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김용호 디렉터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복잡한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찬성 쪽에도 이제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네. 그리고 반대 쪽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각 유권자분들의 자신의 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민주학교에서는 이거는 뭐 되도록이면 찬성합시다, 반대합시다라는 의견을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네. 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합법화가 된다 그러면은 장점은 우선 뭐가 있어요? 일단 이제 제일 큰 장점은 이미 이제 마리화나가 불법이지만 미국에서 이미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많이 피고 있다는 건 좀 공공연한 비밀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뭐가 됐든지 이제 불법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 이제 음지에 음지에 음성적인 그런 시장이 생기고 암시장이 생기고 거기 온갖 이제 이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무슨 조직 폭력배 그리고 네, 이제 네, 온갖 네. 이제 가격을 뻥튀기하거나 그리고 네. 소비자 보호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규제를 이제 양지로 끌어내올리고 그리고 규제를 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하다가 죽거나 이러지 않도록 네.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단점이라 그러면은 이게 마약 아닙니까? 그렇죠. 마약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리화나를 피우다가 마리화나는 좀 약한 축에 피는 속하는 거라고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가 좀 다른 마약에도 손을 댄다. 아하,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찬반 의견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게 저 오픈이 돼서 정말 누구든지 살 수가 있다른다 그러면은 우선 주정부로서는 세금은 많이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콜로라도 주가 이제 2014년부터 네. 이게 합법화가 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인구가 약 한 5.3 million 인구가 있거든요. 네, 540만 명. 그렇죠. 근데 거의 이제 캘리포니아는 거의 40 million 인구가 있거든요. 4천만 명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1년에 네. 그 마리화나 통해서 버는 이제 텍스를 통해서 레비뉴가 약 6빌리언이 돼요. 6빌리언? 빌리언 달러가 되거든요. 60억 달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거기 인구가 이제 작지만 캘리포니아 네. 같은 경우에는 100억 불. 미니멈으로 1년에 벌어들이는 순 텍스 이익이 미니멈 100억 불에서 뭐 네, 네. 300억 불 정도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특히 2008년도 저희가 이제 크라이시스 이후로 네. 리세션 이후로 캘리포니아도 포함해서 여러 주가 이제 네. 텍스 레비뉴가 많이 줄어서 좀 네.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뭐 교육, 뭐 헬스케어, 뭐 다양한 분야에서 네. 이런 레비뉴를 통해서 네. 그게 조금 충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찬성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곳 LA인데 LA 가서 마리화나 피면 괜찮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또 붙잡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정말 상당한 또 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유럽 국가를 보시면 암스테르담이 이제 대표적인 네, 국가인데요. 네, 네. 거기는 이제 마리화나나 이제 다른 이제 이런 마약 제품들이 조금 이제 합법 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가시고 해서 네, 네. 거기서 그런 걸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별로 큰 그런 뭐 네거티브 사이드 이펙트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네. 봤을 때는요. 네.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합법화 된다면 또 캘리포니아 방문하신 한국 관광객 분들도 더 많으니까요. 네, 네. 그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겠지만 네. 물론 이제 콜로라도도 물론 이제 그런 텍스 인센티브가 있지만 뭐 이제 뭐 미성년자 네. 미성년자분들께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여기 네. 뭐 담배랑 비슷한 이슈죠. 네. 그런 이슈가 좀 증가를 해서요. 네. 많은 분들이 과연 그게 이제 콜로라도 주한테 이익이 되는 법안인지 라는 네. 이런 토론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사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제 대부분이 네.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층 유권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지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차피 또 메디칼 메리화나는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있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쉽게 네. 이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드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콜로라도 사시는 한국분 한 분이 뭐 지금 마리화나를 정식으로 이제 재배를 해서 그것을 이제 판매하는 이제 합법적이죠, 물론 그분은. 그래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것이 만일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많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네. 많은 한인분들께서 이런 스몰 비즈니스를 네. 또 오픈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네. 마리화나를 그렇죠. 팔던 장소라든지 그렇죠. 흡연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만드는 노래방식으로 말이죠. 그렇죠. 제2의 약국 것도. 아니면 어허, 그런 어허. 네 그런 시스템이 네. 형성될 수도 있죠. 근데 네. 이게 말이죠.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생각한 게 마리화나는 이거는 마약. 이러한 이제 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아마 어르신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가 다 X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결정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러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많은 한인분들은 또 이제 뭐 교회를 다니시거나 네. 이제 크리스천이시고 하셔서 네. 그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도 반대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네. 네. 그래도 이제 다른 이제 소수민족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를 봤을 때 어허. 찬성 발언이 훨씬 더 이제 높거든요. 어허.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찬성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 한인 커뮤니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대가 조금 반대가 더좀 많을 것, 많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우리가 이 아침에 저 점심 시간에 런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빌딩 앞을 가서 이렇게 걸어가서 이제 어떤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마리화나 피고 있는 청소년들이 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냄새는 알지 않았습니까? 저거 아이고 이거 누가 어디서 피고 있네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양성화 된다 이런 이제 얘기니까. 네. 뭐 저희가 이 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찬성을 추천합니다. 반대를 추천합니다. 전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1부는 잃어버린 당신의 멋 손지연 원장이 찾아드립니다. 사우스와 카메니타, 세리토스 소피아 미용실, 여름철 특선 메뉴 시푸드 스페셜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식 전문 레스토랑 아라도, 항암 효과 뛰어나고 맛도 좋은 녹두죽, 최고의 별미 팥 칼국수, 40년 전통 올림픽 칼국수에서 만나보세요. 올림픽 칼국수, 지난 27년간 한결같은 고객 사랑, 한남 체인 제공입니다. 네, 오늘은 오는 11월 총선에서 치르게 될 주민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67번입니다. 이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를 재허용하자, 사용을 재허용하자 이러한 게 아닌데요. 지금까지 이 캘리포니아주의 그 마켓에서 우리가 이제 마켓을 보고 나온 다음에 이 물건들을 싸주던 이 플라스틱 봉지가 사라졌었습니다. 이것을 좀 다시 사용해보자, 이제 그러한 얘기네요. 이건 뭐 플라스틱 봉지 회사에서 이 라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플라스틱 봉지 LAC 같은 경우에는 벌써 네. 진행이 돼서 활발하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이제 개인용 백을 가지고, 백을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네. 그리고 마켓에서도 많이 무료로 또 나눠주시는데 네. 네. 이제 플라스틱 백 인더스트리는 네. 이걸 아직도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LA나 다른 이런 시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지만 미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전체에서는 좀 막고 싶다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우리 우리 김영호 디렉터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플라스틱 백을 금지할지 아니 뭐 그렇게 엄청나게 효과적인 그런 이제 환경 안은 아니지만 아하. 어쨌든 이제 지금 지구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이제 네. 온갖 환경 오염으로 네, 네, 그래서 네. 조금씩이나마 이제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아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는 아하. 경각심도 가지고 네. 그 외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나 이런 좀 더 이제 큰 네. 정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이런 거라도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크리스타 강 개발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네. 비닐봉지 사용 대신에 이제 집에서 사용하시는 재활용 봉투나 이런 거를 집에서 가져가심으로써 환경 보호에 동참을 하시고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을 더 이도해가지고 네. 더더욱 더 환경 보호에 더 네.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65번 발의안 또한 네. 이제 재활용 봉지에 관련된 발의안으로
발의안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5번. 예, 예. 네. 65번 보면은 재활용 봉지 판매 기금 관리 권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걸로 내용은 재활용 봉지 판매 기금을 네. 판매처 이익금으로 쓰이지 않고 주정부의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쓴다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엮어서 보시면은 이제 같이 이제 나중에 투표하러 가실 때 어느 것에 예스 하시고 노 하실지를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5번과 67번은 일종의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네. 이제 65번을 만약에 찬성하시는 경우에는 또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또 65번 이제 찬성을 하시고 또 비닐봉지 사용 금지 67번 발의안이 만약에 예스로 통과될 경우에 둘 중에서 투표수가 더 많은 쪽으로 이제 법안이 이제 진행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7안이 투표수가 더 많으면 수익금은 판매처가 가져가게 되는 거고 65번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 환경 프로그램으로 오케이.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67번은 플라스틱 봉지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금지법을 철회하자 그러니까 예스 하면은 철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플라스틱 봉지를 다시 사용해도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네. 노 하면은 플라스틱 봉지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말자 이제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도 이거 잘 보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 65번은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에게 이 플라스틱 백 판매 기금 관리 권한을 넘겨 주자. 라는 거니까 예스 하면 그쪽 넘기자는 얘기고 그렇죠. 노 하면 안 넘기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을 좀 하셔서 연구를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50,000 watts.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최신 이슈는 가장 빠르게, 시사 정보는 가장 폭넓게.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네, 8월 31일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한미연합회 스티브 강 사무국장, 크리스티나 강 개발부장, 그리고 민족학교 김영호 디지털 디렉터 세 분을 모시고 오는 11월 총선에서 치르게 될 주민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의안 넘버 번호 56번입니다. 담배 세금을 2달러를 인상하자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말 이 담배를 피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네, 이제 발의안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만약 이제 발의안 56번인데요. 네. 만약 이게 통과될 경우에는 이제 그 담배 한 팩당 네. 2불 네. 이제 추가 세금이 이제 거죠. 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더 많은 돈이 이제 지출되겠지만 네. 이번 기회에 네. 아예 이제 담배를 끊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 우리 김영호 디렉터께서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담배세로 발생되는 세수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의료 보험 프로그램 그리고 담배 흡연 예방 프로그램 네. 이런 것에 투자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게 선순환적인 그런 네. 이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세금의 대상이 아니던 네. 그 전자담배도 네. 이번 이제 이 발의안 내용에 포함돼서 네. 같이 세금을 걷게 됩니다. 네. 이것은 지금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까?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그 5월에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 정책연구소의 그 연구를 하면은 네. 현재 67% 유권자의 67%가 현재 찬성하는 쪽으로 찬성해요. 네, 의견을 네.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담배 한 갑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들어왔어요. 담배 한 갑이 요즘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한 6달러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 이제 한 팩이 이제 8불 달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6달러를 내던 사람이 8달러를 내고 아이고 나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말 끌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담배 흡연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기도 하긴 한데. 그렇죠. 그것이 과연 그러한 영향을 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8불 아니면 어떤 이제 만약에 뭐 세븐일레븐 가면 조금 네. 마켓보다 비싸니까 비싸죠. 뭐 그러면 네. 10불이 될 수도 네. 있고요. 네. 뭐 택스까지 더 포함하면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아예 이제 담배를 끊으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 봤을 때 아시안 분, 특히 한인 분들이 흡연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014년도 이제 센서스 데이터를 보면 네. 아시안 아메리칸은 약 9.5%가 흡연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인 분들 네. 중은 한 25% 가장 높거든요. 4분의 1이 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주 신기한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요. 네. 한 2년 전에 대학에서 이제 근처 대학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한인 이제 international student 이제 유학생들 위주로 네, 네, 흡연율을 네. 조사를 했는데 네. 45%가 와. 네, 담배를 거의 반이 다 핀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게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돈을 더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금연을 하셨으면 이거는 저희 이제 한미연합회도 그렇고 민족학교도 지지하고 있는 발의안입니다. 네. 근데 막상 피시는 분은 이러한 뉴스가 정말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그러한 소식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담배 얘기만 나오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담배 끊으십시오. 네. 네. 담배 정말 저는 이거 뭐 제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내 생애에서 잘한 일이 뭐냐 그런다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전 담배 끊었다는 얘기를 꼭 해요. 네. 제가 44살에 담배를 끊었는데 그때가 그 이 92년도 4.19 폭동이 났던 해예요. 네, 그래서 그 4.19 폭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이 나오셔서 이 금연, 저 담배라는 게 이렇게 나쁜 겁니다라고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니 이렇게까지 나쁘다는데 내가 이걸 왜 피고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날로 담배를 끊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담배를 피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 저 담배값 2달러 인상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보다는 아이고 이번 기회에 내가 담배를 끊는 게 좋겠다라고 담배를 끊으시기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의안 62번입니다. 이 사형제 폐지 이러한 제 발의안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발의안은 2012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찬성이 48%로 이제 무효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올해 발의안 62번 또 이번에도 발의안 66번이랑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발의안 모두 통과될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은 발의안을 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발의안 66은 사형 선고를 신속 처리하는 건데요. 이 66번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루는 걸로 하고요. 네. 62번 사형제 폐지에 대한 내용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최고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낮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통과될 경우에는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에게도 이제 소급 적용이 되고요. 네. 또 현재 사형제도 비용이 종신형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고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형제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지만 정작 캘리포니아 안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횟수는 적고 한 사형수들 한 700명 정도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고요. 또한 사형수의 교도소 내 노동으로 받는 월급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피해자의 변상률을 이제 50%에서 60%로 또 이제 인상시키는 10% 인상시키는 그런 반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형 선고를 내려서 사형 되는 사람보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형수가 사형 당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일반 죄수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 거의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은 그 매일매일 먹는 거 자는 거 다 이 저 세금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형이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근거입니까? 사형 이제 판결이 났을 때는요. 그분은 이제 다른 일반 교수들과 좀 달리 이제 트리트먼트가 좀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은 이제 3스타 호텔이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은 거의 5스타 호텔. 음식도 더 좋아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따로 방도 더 조금 이렇게 좋게 좀 여유롭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생명이 곧
이제 끊길 테니까 이제 그걸 대비해서 조금 더 좋은 이제 생활을 유지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그 제도가 없어지면, 그리고 어차피 사형선거가 제도가 있다고 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형선거를 거의 집행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익스텐션이 바뀌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 제도를 폐지하고 그 돈을 세이브하고 일반 교수들이랑 함께 이제 생활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절약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건 정말 몰랐던 사실을 오늘 알게 됐네요. 아, 근데 이 사형제를 지금 폐지시킨, 뭐 폐지라기보다는 지키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각 주에서도 뭐 제가 얘기했기 뭐 텍사스주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이제 사형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형제가 있지만은 사형을 시키는 그런 일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또 사형제를 폐지합시다라는 것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 이런 발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사형 선거 제도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인메이트가 사형 선거 날짜가 다가왔을 때 그때 또 여러 이제 단체들에서 또 프로테스트나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에서는 그런 걸 다 없애고 이런 제도를 아예 그냥 폐지합시다라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62번인데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yes, 사형제는 그냥 놔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no,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최용호의 시사포커스 1540 2부는 A를 받을 때까지 포기를 모르는 보스턴 에듀케이션 내신 성적 관리반이 명문대 입학의 첫째 조건을 이룹니다. 보스턴 에듀케이션. LA에서 제일 맛있는 떡집, 각종 행사 및 맞춤 전문, 서울 떡집 제공입니다. 네, 오늘은 민족학교 김영호 디렉터, 또 한미연합회 스티브 강 사무국장, 또 크리스티나 강 개발부장 세 분을 모시고 오는 11월 총선에서 치르게 될 주민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5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55번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규정 효력을 연장해다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저 김영호 디렉터. 예, 고소득층이라고 하는 최고소득층. 그러니까 이제 부부 기준으로 50만 불 이상인, 1년 소득이 50만 불 이상인 상위 2%에 속하는 최고소득층의 이제 그 소득세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게 왜 발의안에 올라가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2012년에 이 최고소득층의 소득세를 4년 동안 한기적으로 인상해보자라는 발의안이 나와서 통과됐습니다. 55% 찬성으로. 그래서 그 만기가 이제 올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올라왔던 이유는 교육제도가 지금 엄청나게 시급하고 예산이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UCLA 이런 학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교육제도에서 계속 이제 교사들이 해고되고 있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라는 취지로 이제 2012년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교육제가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이제 그 소득세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좀 계속 돈 많이 내라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내라 하는 것도 이제 1%에서 3%까지 오르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50만 불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뭐 한 40%였다면은 40에서 41% 또는 43% 정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오르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이번에 통과가 되고 나면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저 이거 실시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일정 기한을 두고 일단 12년 동안 12년 동안만 더 이제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 이제 사람들 반응을 보고 다시 향방을 결정하게 되겠죠. 네.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찬성하시겠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도 웬만한 분들이 어차피 기존에 내시던 분들은 그냥 뭐 똑같이 뭐 플러스 다운 뭐 마이너스 없이 그냥 기존으로 내실 것 같아서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느끼시는 건 없으실 거예요.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 뭐 조금 더 올리지 뭘
없애고 그래. 네. 그러니까 부부가 네. 50만 불 이상 받는 사람들로부터 예. 이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그러한 것을 계속 유지하자 지금 그 이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만 달러면 조금 더 내도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네. 이제 세금 올리는 게 항상 정치적으로 많이 부담스럽죠. 이제 네. 80년대 이후로 이제 네. 세금은 나쁜 것 이런 이제 좀 인식이 팽배해져서 아, 세금이 나쁜 건 아니죠.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항상 이제 세금 하면은 이제 온갖 이제 언론 뭐 네. 비즈니스 이런 네. 데서 이제 찌푸리면서 아,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는데 네, 네. 사실 올려 보니까 뭐 경기도 부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는 것도 훨씬 나아진다. 특히 젊은이들이 대학 다니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힘을 얻어서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세금 문제는 아직 정치에서 아직 계속 어려운 문제에 속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55번은 되도록이면 예수로 가십시다라고 저 얘가 얘도 될까요? 예, 55번은 이제 찬성하시라고 네. 저희 민주학교 비롯한 많은 커뮤니티에서 아, 예, 찬성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 그 뭐 예수 하십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소송 당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저 50만 불 버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으시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예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57번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56번은 이제 담배 세금 2달러 인상한 요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57번은 비폭력 범죄, 중범죄,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네, 57번 발의안은 네.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이 일찍 가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네. 감옥 내에서 그 범죄자들의 모범 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발의안입니다. 아하. 그리고 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공판을 아하. 성인 재판으로 바로 넘기기 전에 아하. 청소년 재판에서 판사가 성인 재판으로 넘길지 아니면은 청소년 재판에서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함으로써 네. 이제 재판 기간을 조금 줄이는 그런 아하. 발의안입니다. 네, 요거는 뭐 저 인권을 따지는 분들은 이건 예스 하자고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또 찬성하시는 네? 분들은 또 교도소, 수감소 현재 수감소가 너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기간을 또 짧게 하고 가석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은 네. 이런 overcrowdedness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폭력 범죄자들을 되도록이면 좀 일찍 가석방을 시켜주자.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제일도 좀 이 저 뭐 저 죄수가 이렇게 많은 것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 비폭력 제 범죄자들은 들어가서 또 다른 폭력 범죄자들로부터 물들지 않게 좀 해주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영호 디렉터께서는? 예, 그래서 그 가석방 제도도 있고 이 법안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형사 제도 개혁에 대해서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가석방 제도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재는 그 검사의 그 재량에 따라서 네. 그 청소년이 어른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검사는 여러 가지 많은 도시의 경우 검사는 그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네. 실적이 그 유죄를 판결을 얻어내는 게 실적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어른 법원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른 법원으로 가야 될지 청소년 법원으로 가야 할지 그 판결을 네.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특히 이제 소수민족 청소년들이 아시안, 라티노, 흑인 청소년들이 이제 살다가 뭐 반항기나 또는 네. 뭐 학교가 일찍 닫으면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다가 실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같이 몰려다니다가 무슨 뭐 조직 폭력 이런 걸 가담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실수하는데 그런 거에 좀 더 가볍게 다뤄야 하지 않는가? 네. 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제 안 좋은 사람들 오르지 말고 네. 이제 뭐 재활 프로그램을 등록하거나 네. 교육을 받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발의안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민주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예스를 예, 그것도 이제 함께 이제 찬성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감옥에는 투자를 하지 말자 그런 네.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 한미연합에서도 같이 참여를 네.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을 봤을 때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따르면 감옥에 있는 한 교수가 네. 1년에 4만 7천 불이 든대요. 비용이 그렇죠. 뭐 음식이랑 뭐 여러 가지를 합해서.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death row라고 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은 네, 네. 일반 이제 그런 4만 7천 불보다 플러스 9만 불이 더 들거든요. 그럼 13만 불이 그렇죠.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달에 만 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굳이 뭐 중범죄가 아니다면 좀 이제 이런 가석방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사회로 다시 이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네. 사용수들은 13만 불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렇죠. 네. 한 달에 만 불 이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좀 특혜가 있어서요, 그분들은.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57번도 되도록이면 예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네. 두 단체의 지금 그렇습니다. 생각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넘어갈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63번으로 가볼까요? 이 저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그 저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63번 네. 발의안의 경우는 네.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서 10발 이상 든 대용량 탄창 소유 및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발의안입니다. 네, 네. 그래서 탄약 구매자들의 ID나 신원 조사를 조금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이제 네. 위험 요소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발의안이죠. 네. 그리고 또 라이센스를 소유한 정식 판매처에서만 총기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 네, 네. 또 총이나 탄약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총기 절도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이제 변경함으로써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발의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총기 규제 강화, 이 뭐 대용량, 그러니까 탄창 10발 이상, 탄날이 10발 이상 들어가는 탄창 소지 같은 것을 이제 금하자 지금 그런 얘기고 그렇죠. 총기 규제를 하자는 얘기니까 이건 뭐 무조건 찬성해야죠. 그렇죠.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봤을 때 네. 2016년 1월, 이제 올해 1월이죠. 네. 그때 여론조사를 한 결과 57%의 사람들이 이제 총기 규제가 총기 소유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발의안의 경우도 조금 이제 패스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학교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것도 일단 좋은 취지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이제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수많은 이제 전국에서 수많은 네.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예방하자라는 취지에서 네. 나온 발의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총기의 규제가 더 필요한가 아니면은 이제 반대쪽인가 이런 이제 그런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3번 총기 규제 강화안은 되도록이면 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최용호의 시사포커스 1540 2부는 A를 받을 때까지 포기를 모르는 보스턴 에듀케이션 내신 성적 관리반이 명문대 입학의 첫째 조건을 이룹니다. 보스턴 에듀케이션. LA에서 제일 맛있는 떡집, 각종 행사 및 맞춤 전문, 서울 떡집 제공입니다. 네, 오늘은 한미연합회 스티브 강 사무국장 그리고 크리스티나 강 개발부장 또한 민족학교 김영호 디렉터 세 분을 모시고 오는 11월 총선에서 치르게 될 이 주민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5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도에 통과된 발의안 227번을 폐지하자. 이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을 허용하자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죠. 그때 그 발의안 때문에 네. 이중언어가 좀 많이 이중언어 이제 에듀케이션이 좀 많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이제 퍼블릭 스쿨, 이제 국립학교에서는 이제 영어가 메인 랭귀지로 모든 인스트럭션이 그걸 영어로 이제 진행되도록 네. 하여 있는데요. 네. 근데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캘리포니아 특히 LA 같은 경우에는 네.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렇죠. 뭐 스페니시나 아니면 한국어 아니면 다른 언어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는 이제 이중언어 이런 교육 시스템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여기에서 이제 예스 해서 찬성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네. 이중언어 에듀케이션이 이제 허용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어도 포함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민족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프로그램? 예, 그 52번이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미국 사회에서 좀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늘리는 그런 네. 이제 긍정적인 면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되도록이면은 이 58번 이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을 허용하자라는 안은 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많은 한인 이제 학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네. 이제 가끔가다 저희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거쳐가서 보는데 이제 사립학교로 보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특히 한인 사립학교로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이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어도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네. 둘 다 언어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중요성이 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7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의회 법안 통과 시 표결 72시간 전에 인터넷 공개 의무화하자 이런 걸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이게 뭐 신경을 써서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나머지 7개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우리가 또 결정을 해서 좀 예스냐 노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그러한 발의안은 뭐가 남아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발의안 61번. 61번. 그렇죠. 네. 네. 캘리포니아 기관들의 처방약을 구입할 때, 그러니까 프리스크립션 약을 구매할 때, 약값 지불 수준을 제한을 두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이제 메디칼이나 오바마 케어나 다양한 네. 이제 헬스케어 플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리스크립션 드럭스를 구입하시는데요. 네. 그 프라이스를 이제 미국 연방 정부랑 같이 공동하게. 그 프라이스를 연방정부에서 책정하는 프라이스대로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이제 가격 측정이 되어서 이제 비용이 좀 낭비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통해서 네. 그 더 이상 이제 연방 정부보다는 더 많은 약값을 지불하지 않도록 그래서 웨이스트를 좀 줄이고 네. 약값을 조금 더 저렴하게 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발의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은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약값이 좀 싸지는 겁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싸질 수도 있죠. 네. 네. 아니면은 올라가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이 이제 더 저렴하게 되는 저렴하게 거죠.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네. 찬성해야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이제 약 같은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는 좀 가격을 낮추자 이렇게 함으로써 찬성을 하시는데 네. 또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약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그 연구 비용이 네.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네.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세력도 많습니다. 제약회사들 돈 많이 법니다. 네. 제약회사들이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연구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61번입니다. 약값 지불 수준을 좀 제한을 두자라는 것도 여러분들 저들에게는 좀 찬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53번. 53번. 네. 20억 달러 이상. 주정부 공채 발행 시 주민투표 승인 의무화하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스케일의 프로젝트면 한 네. 2빌리언 달러가 이제 주에서 주정부에서 네. 이제 지출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제 허가가 좀 필요하다는 네.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거 맞습니다. 발의안이 네, 네. 발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역시 20억 달러라고 하면 이건 정말 막대한 돈이고.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는 이것이 왜 쓰여지는지 이것도 한번 찬반을 해야 이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우리 민족학교에서는 저희 민족학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이 발의안에서. 없습니까? 네네. 네네. 자 그러면 51번, 52번 뭐 이런 것들 또 54번 이런 것들 또 59번 뭐 기업의 선거 광고 지출 무제한 허용을 철회하라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성인용 영화 촬영 시 콘돔 착용을 의무화라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니까 네, 네 그건 뭐 각자 알아서들 이제 연필 굴리시면 됩니다 이거 네, 그렇죠. 네, 자, 이 정말 이렇게 많은 17개의 발의안이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가서 그냥 눈에 있다고 그죠? 에휴. 자, 1번 찍지, 뭐 2번 찍지, 예스 하지, 뭐 노 하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우리 저 유권자들의 그 이 의무와 이 권리를 정말 이렇게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한번 하고 가시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하셔야 미국 생활이 뭐 어떤 생활이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11월 총선거가 다가오면은 이러한 시간 한 번 정도 더 만들어 볼까 그래요.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도록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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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수, 김혜진, 신놀이 그리고 진행의 최영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민성의 정보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